22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승패를 가를 13일간의 결전에 모든 걸 걸고 있는데요. 안양 동안갑 선거구의 민주당 민병덕 후보와 국민의힘 임재훈 후보, 민심을 얻기 위한 두 후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우리 임재훈 후보님은 정치를 아주 오래 하셨어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정치적 관록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병덕 후보 훌륭한 분이고 나름 경쟁력도 있는 분이죠. 초지일관, 일관된 진심과 진실성을 가지고 안양시민들을 섬긴다면은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양 동안갑 선거구에서 맞붙게 된 민주당 민병덕 후보와 국민의힘 임재훈 후보. 이번 선거에서 맞붙는 두 후보의 입장은 분명하게 갈립니다. 민주당 민병덕 후보는 지난 2004년 17대부터 2020년 21대까지 20년간 지켜왔던 텃밭을 지켜야 하고, 지난번 2020년 때 제가 당선될 때 정말 10년을 준비해서 당선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역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성의껏 만나왔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임재훈 후보는 민주당의 아성을 깨고 지역구를 빼앗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변화의 가능성, 변화에 대한 희망, 변화에 대한 약속,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20여 년간 독점해온 민주당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힘의 시대를 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민병덕 후보와 쫓는 임재훈 후보는 나름의 강점을 살려 일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민병덕 후보는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이룬 성과와 앞으로 4년의 약속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제가 안양에서 해왔던 성과들, GTX 신호선, 그리고 서울대 안양 직통선,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안양 연장,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렇게 제가 해왔던 성과들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다는 것이 제 장점이다. 즉, 안양에서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4년에 대한 비전이 저는 임재훈 후보가 가지지 못한 저의 장점이다라고 봅니다. 임재훈 후보는 변하지 않는 초심과 집권 여당에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앞세워 승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역시 시민들께서 임재훈의 그 끈질김, 그 의지, 임대력, 이런 점들을 평가해 주시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안양 시민들을 좀 더 알차게 섬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가지고 이번 안양 시민들에게 저를 선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9일 자정까지 13일간의 일전을 기다리고 있는 민병덕, 임재훈 두 후보. 안양 동안갑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